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음식, 그리고 심지어는 한글에 푹 빠져 한국을 사랑하게 된 해외 스타들이 있습니다. 톰 크루즈, 밀라 요보비치, 안젤리나 졸리, 휴 잭맨, 클로이 모레츠, 토마스 맥노넬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의 매력에 빠져 한국을 사랑하게 된 친한파 해외 스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소개해드릴 해외 스타는 브리라슨입니다. 6살 때부터 연기를 시작한 그녀이기에 인생의 대부분을 배우로 살아왔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그 때문에 상당한 경력과 연기력을 자랑하여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영화 룸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크게 대중적이지 않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주로 조연이나 주연을 맡아왔으나 룸을 통해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룸은 저예산 영화지만 좋은 평가를 받았고 해당 영화를 통해 브리 라슨은 주목받는 배우로 떠오르게 됩니다. 훌륭한 필모그래피를 가진 유명한 배우이지만 그녀는 캡틴 마블에 캐스팅된 이후 유독 잦은 인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브리 라슨의 연관 검색어를 살펴보면 왜 사람들은 브리 라슨을 싫어하는가, 왜 브리 라슨은 역겨운가와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 눈에 띕니다. 인터뷰에서 보여주는 직설적이고 까칠한 모습과 태도가 비호감으로 비춰지는 것은 물론 그녀 특유의 화법이 거부감을 주는 이유도 있는데요. 그 일례로 미국 만화업계의 거물이자 마블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탠리가 사망했을 당시 브리라슨이 그를 추모하는 사진을 올린 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삐딱한 포즈에 한 손에는 칵테일 잔을 들고서 마치 새로 샀다고 자랑하는 듯한 가방과 신발 등 스탠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진을 올려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요. 전 세계 마블 팬들은 그게 사람을 추모하는 포즈냐, 옷 신발 가방 자랑하려고 올렸느냐라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해당 인스타그램 삭제되었고 이 일로 마블 팬덤 내의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았으며 당신은 나의 캡틴이 아니다 라는 항의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리라슨은 인스타그램 댓글 작성 금지로 대응하여 더욱 크게 욕을 먹은 상황이었죠. 마블 팬들에게는 브리라슨의 태도가 스탠리에 대한 고인 모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거친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여태껏 MCU의 캐릭터를 맡아온 배우들은 모두 호감형으로 캐릭터와 그 자신도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 브리라슨은 자기 캐릭터와 함께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유일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했던 라슨은 그 후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았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브리라슨 캡틴 마블 2에서 하차하라는 청원 캠페인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하네요. 또 한 가지 유명했던 일화로는 스턴트맨 공로 뺏기가 있었는데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홍보 인터뷰 중 토르 역을 맡은 크리스 햄스워스가 스턴트 연기자들 덕분에 멋진 장면을 만들 수 있었다고 언급하자 갑자기 끼어든 브리라슨이 별로 멋지지도 않다, 나는 액션 연기를 직접 소화했다고 주장해 모두를 황당하게 만든 것인데요. 그녀는 이후에도 인터뷰 내내 햄스워스를 향해 날선 대답과 비우호적인 태도로 인터뷰 분위기를 몹시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햄스워스의 맥을 끊고 끼어든 것도 논란이 되었는데 인터뷰 태도는 더욱 문제가 있어 타 배우들이 언짢아 한다고 지적받았으나 라슨은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라슨의 이런 답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배우가 본인의 연기뿐만 아니라 스턴트맨의 공로까지 가로채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와는 반대로 햄스워스는 평소 자신의 스턴트 대역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의 공로와 처우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배우 중 한 명인데요. 물론 인터넷의 특성상 이런 논란은 부정적인 증거들만 모아져서 부풀려짐으로 과장된 면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나 안티가 워낙 많은 배우인 브리라슨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는 면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까칠하고 쌈마이웨이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녀이지만 유독 한국에는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을 보여주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 홍보차 방한한 브리라슨은 일정 내내 한국 음식을 원없이 먹고 즐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입국한 첫날 공식 일정 전 잠시 자유시간을 가진 브리라슨은 첫 관광지로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마약김밥으로 먹방을 시작해 떡볶이, 닭강정, 꽈배기, 빈대떡, 막걸리 등으로 배를 채웠는데요. 국내 팬들은 이처럼 시장 음식을 완전히 정복한 브리라슨의 모습에 환호하였습니다. 브리라슨은 특히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찍은 음식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여러 장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사진 속에는 한정식과 돌솥 비빔밥, 튀김, 호떡, 전, 김치, 불고기 등 여러 가지 한국 음식과 길거리 음식이 찍혀 있었고 사진에는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글도 있어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브리라슨은 한국 첫 방문 소감에 대해 엄청나게 먹고 있다, 길거리 음식을 많이 먹었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말해 놀라움을 선사했는데요. 브리라슨은 결코 음식만 즐긴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동네마다 다 있다는 그곳 코인 노래방에서도 방문해 열창을 한 것인데요. 그 이후에도
미술관을 찾았고 제작진들과 경복궁예가 여신 자태를 뽐내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일반 관광객과 다름없이 한국을 여행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자 팬들 사이에서 브리라스는 방한의 정석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방한 후 호텔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거나 공식 행사에만 등장하는 다른 할리우드 배우들과는 차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리라슨이 한국 문화를 충분히 즐긴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그녀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한국인이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합니다. 그녀는 입국 첫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피곤했을 텐데도 공항을 찾은 국내 팬들에게 악수까지 해주며 환하게 화답해 주었는데요. 같은 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아시아 팬 이벤트 행사에서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브리라슨, 제레미 레너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궁화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어 팬들을 열광시켰는데요. 내한 기자회견에서 라스는 한국에 처음 왔다며 먹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먹고 있다. 지난 저녁 때는 고기를 구워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라며 한국 음식을 향한 애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아시아 팬 이벤트 행사에서는 약 4,000명의 한국 팬들이 모여들었고 이에 대해 브리라스는 정말 사랑받고 있는 기분이다 라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본 곳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브리라스는 길거리 음식들이다. 오자마자 음식을 많이 먹었다. 배가 고플 시간이 없었다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봄은 너무 아름답다. 만개한 꽃들과 나무들, 날씨도 너무 좋았다며 봄을 맞은 한국은 마치 비밀스러운 장소 같다.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답했는데요. 미국에서의 인터뷰와는 상당히 대조되는 태도였습니다. 진행자인 박경림이 매년 봄 한국에서 브리라슨을 보면 좋겠다고 하자 브리라슨은 당장 날짜를 잡을까요? 라며 밝게 응수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는데요. 장충체육관에 모인 약 4천여 명의 한국 팬들은 어벤져스 팀의 감사와 환대를 전하는 야광봉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본 배우들은 무척 감동한 얼굴이었는데 특히 브리라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인가요? 라고 묻자 브리라슨은 돌아가서 눈가를 닦아냈습니다. 그녀는 곧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고 통역가가 목소리가 작아서 팬들이 다 못 들었을 것 같다라고 하자 그녀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한국 사랑해요 라고 소리치며 한국 팬들에게 팬서비스를 이어갔는데요. 그녀는 이날 행사를 통해 한국 팬들의 사랑은 그 어떤 영화보다 강렬하고 감동적이다라며 우리는 이 영화를 여러분을 위해 만들었다.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브리라슨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활발히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블랙핑크 로제가 3월에 발표한 언더그라운드 커버 영상을 공개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편한 차림의 브리라슨은 아주 능숙한 솜씨로 통기타 연주와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여러분과 로제의 마법을 나누고 싶다고 글을 남겨 블랙핑크 팬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블랙핑크 팬을 지칭하는 블링크들은 브리라슨을 블링크 동료라고 부를 정도로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인성 논란으로 할리우드에서 제대로 미움털이 박힌 그녀이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만큼은 진심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녀가 새로운 영화로 한국 팬들을 찾아와 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